나라를 지키라는 군인들이 뭐랬습니까? 우리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우리들 세금으로 밥 먹고 우리들 세금으로 총 사가지고 나라 지키란 놈들이 국민들한테 총질한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5.18 광주 민주운동 무력탄압만 계속하는 명분 없는 계엄령을 즉각 해제해라 시민들이 주장한 겁니다.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한다. 국내에서 언론 통제한 거예요. 이때 나 어릴 때는 내가 초등학교 때 광주 사태로 배웠다니까 여러분. 광주 사태? 전두환 무서워가지고 광주 사태로 했어요. 광주 사태. 학생들한테도 광주 사태로 가르쳤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폭동 일으켰다고. 진짜 이게 이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진실을. 얼마나 이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수십 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참 고통의 나날에 살았겠습니까? 이분들 명예회복시 시켜준 거 딱, 아니 나 정말 그거 하지 마. 정치인들 맨날 선거철만 가면 5.18 민주화 묘지 가가지고 이거 닦아요. 묘지 닦고 자빠졌어 진짜. 아유 진짜 묘지 그만 닦어 이놈들아. 묘지 닦을 시간에 진상규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분들 어떻게 돼요? 그분들 묘지 닦아준다고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아니거든. 진상규명을 해야지. 누가 총질하게 시켰는지를 밝혀내야죠. 처벌은 못하더라도 역사가가 기록을 해야죠. 그게 바로 그분들을 위한 명예회복이죠. 맨날 선거철만 가면 그냥 그걸 왜 닦고 자빠지는지 몰라요 진짜. 아유 짜증나가지고요. 보면 맨날 닦고 자빠졌어. 맨날 닦고 자빠졌어.